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권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10월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오늘 이쪽 위쪽 지방에는 간간이 좀 비가 퍼붓는데요. 아래쪽 지방도 비가 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미나리 밭이 되고 그런 정도의 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포화주로 정도 주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지난주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이제 또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또 뭐 항구라 했다고 그거 금주까지 기분을 갖고 올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금주는 또 금주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부산 2467, 제주는 24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도,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면 그 월정액 한 달 문자 20만원이라고 돼 있죠.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할 수 있는 문자 요금을 할인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이용들 부탁드리고요. 12회 금토일 곱하기 4주 12회 기준입니다. 12회면 3만원씩, 12회면 36만원이죠. 20만원이면 거의 반값이니까 여러분들 월정액 문자 신청 많이 이용들 부탁 바라겠습니다. 월정액 문자는 요 아래 계좌번호, 빨간색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신청을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2세 루키 원 경주입니다. 3,300만원 상금인데요. 이번 경주는 한 5마리 접전입니다. 그 5마리 안에서 승부가 결판 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를 놈들 자르고 대가리 세울 놈들 세우고 딱 때리면 짭짤한 항구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를 부산 2경주로 잡았는데요. 부산 2경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5마리 접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파워풀 대시 기존 뛰어본 마필 중에서는 요놈이 제일 낫고요. 이용락이 태워서 3kg 감량. 나머지는 8번, 9번, 10번, 11번. 자, 요 신마들 4마리가 팔립니다. 자, 요 신마들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우리의 달러박스가 숨어 있는데요. 일단 이 3번마 파워풀 대신은 안고 가는 마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요 신마들 중에서 한 마리를 대가리를 잡는데, 뭐 근소하게 사전 인기도는 11번 스카이 영웅이 잡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게 팔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 사막의 꽃, 오르페우스, 전설의 순간, 스카이 영웅.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요. 노려야 되는 아나짜리 대가리 마필도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8번, 9번, 10번, 11번 중에 자, 숨어 있는 잠재력이 이놈이 제일 센것 같고 체형도 그렇고 주폭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신마 승부는 역상승식도 잘 들어오고요. 엉뚱한 놈이 튀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번 경주에 노리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차분하게 선입견계로 어깨 짚고 넘어가서 앞에 가는 놈 어깨 짚고 넘어가서 대가리 갖다 꽂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경주 자신 있게 한 마리 축세울놈 뽑아놨기 때문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4경주죠. 메인 승부입니다. 자, 2경주 먹은 거 가지고요. 부산 4경주에서 한탕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 자, 4경주 역시 달라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네, 6번 마 베스트 리더가 직전에 선행 나가갖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베스트 리더. 뭐 김동현 기수가 역시나 배당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자, 김동현 기수가 요새 일치 월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경마 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죽스든 게 언젠데, 갑자기 요새 이렇게 뛰냐, 믿어, 못 믿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이 항상 나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이놈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베스트 리더, 선행 갔죠? 초반에 약간 경합을 이기고 나가면서 선행을 갔는데, 다른 선행 마필들이 좀 이렇게 잡아줬죠. 그래서 경합을 약간 하면서도 좀 쉽게 선행을 나갔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도 선행을 쉽게 나가겠느냐? 안쪽에 1번 빅터 파티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릅니다. 능검 받을 때 신윤섭이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였고요. With distinction, 자마.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계속 바닥치다가 휴양 갔다 와가지고. 능력 부진이었어요, 능력 부진. 주행 불량기도 있었고, 외곽 사행도 있었고, 했던 마필이 휴양 가서 잘 만들어 왔습니다.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고요. 자, 4번 마 다이아그릿이라는 마필 있죠.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요 마필도, 분명히 숨어 있는 선행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5월 달에 능검 받던 모습이고, 연습주행 때 상당히 좋았죠. 스타대로, 쾌한영웅, 이런 기존 마필들을 떡을 만들면서 주행심사에 대가리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데뷔전에 인기 3위로 팔렸죠. 직전 경주도 또한번 인기 3위예요. 상당히 기대를 받고 경마 팬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별로
잘 뛰지를 못했어요. 자유복내 운전대를 박제의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4번마 다이아 그리또. 만만치 않게 지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번, 4번.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요. 자, 외곽에 8번 투투 머니건이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는 그런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경주 6번마 베스트 리더가 직접 마냥 선행을 편하게 가면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선행 경합을 한다든지 편한 선행을 못 받을 때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졸전을 펼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요 6번마 베스트 리더가 저는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선행을 편하게 받기도 힘들 뿐더러 직전 경주에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과연 연투로 가능하겠느냐 퀘스천마크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4경주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려야죠. 이거 6번마 베스트 리더 진짜 불안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요. 중배당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중배당에다 한방 때리고 6번마 베스트 리더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자,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부산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여러분들께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부산 4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촐하고 시원하게 상한간방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4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6경주입니다. 6경주 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6군 이번에는 1400입니다. 별정 A형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마필 또 2번마 석세스 플라잉인데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앞에 갈 거냐 따라갈 거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죠. 차분하게 아주 최적 전개로 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2번마 석세스 플라잉, 컬러스 플라잉 자마죠. 이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제가 쭉 복기도 두 번, 세 번 보고 훈련시 모습도 보고 이 2번마 석세스 플라잉이 어디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놈보다 더 노릴 놈이 이번 경주 있기 때문에 이번 석세스 플라잉 직전 경주의 최적 전개였다. 직전의 최적 전개였다. 경주가 조금 꼬인다 이러면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주가 꼬이면 자력으로 들어오질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선행을 가려면 뭐 만만치 않은 놈이 한 세 놈 보이죠. 7번 국대 히어로 있고요. 8번 스카이 질주 있고 11번 빛나는 길 있고 그죠? 요런 마필들이 뭐 2번 석세스 플라잉을 편하게 선행 가라고 놔줄 그럴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은경이가 선행을 못 가면 요번에는 안쪽에서 고로시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안쪽에서 고로시를 당하면 인기 1위 팔리고 은경이가 깨부락지가 될 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2번 마 석세스 플라잉은 뒤로 돌립니다. 석세스 플라잉 뒤로 돌려놓고요. 자, 조철이 노리는 또 한 마리 달러박스. 자, 2번 마 석세스 플라잉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입니다. 두 번째 A급. 자, 예측권 10장. 역시나 달러박스. 오늘 지금 세 개 모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고 있죠. 자, 2번 석세스 플라잉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겁니다. 2번 석세스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는 쌍복 뒤집어서 역쌍복까지 한번 시원하게 때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6경주도 오늘 역시 세 번째 A급 승부. 요거 뭐 구멍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방 정도 안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죠. 부산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5분 1400 핸디캡. 자, 요거 7경주는요.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번마 파워풀 레인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10번마 파워풀 레인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현장에서 아마 붕 떠 있을 겁니다. 배당판이.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딱 상한가 걸렸는데요. 자, 이 10번마 파워풀 레인이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좀 요놈을 좀 그래도 믿을 놈이 요놈인 것 같다 하고 요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뒤로만 받쳐갑니다.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고 이게 이착승군에 걸렸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죠. 이착승군. 이게 승부를 보면은 쌍머리 승부 볼라 그럴 것이고 대가리 못 칠 것 같으면 슬그머니 3착으로 슬그머니 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대군다나 얘가 추임마기 때문에 뒤에서 딱 때리고 올라가다 보면 알죠. 기수가 서승훈 기수인데 뭐 토마스 마방에서 그래도 믿는 기수죠. 믿는 기수인데 믿는 기수라는 게 뭐예요? 대가리 쳐주는 것도 믿는 기수지만 2착 승군에 걸린 거 대가리 못 칠 것 같으면 슬그머니 3착, 4착 대주는 것도 표안나게 대주는 것도 인류 기수죠. 자, 아무튼 승훈이한테 대가리 승부는 내겠죠. 토마스 마방에서. 그런데 직전에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11번 동부스타하고 같이 올라왔었죠. 요놈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우승은 동부스타가 했는데 2착이 파워플레인이고 그래도 이 파워플레인이 인기 대가리로 가잖아요. 그만큼 잠재력을 조금 더 본다는 얘기인데 자, 이 10번 파워플레인 11번 동부스타 요 두 놈 직전에 같이 뛰어서 1, 2착 했던 요 두 놈 자, 요 두 놈을 깨러 갈 달러박스 한 놈을 호주머니에 딱 감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20장 상한가 한방 지지로 갑니다. 요거는
딱 걸렸어요. 뭐가요? 벤츠 한 대가 걸렸다. 벤츠 한 대. 배당이 분명히, 요거는 제가 볼 때, 파워플레이 뒤로 돌리고, 한 20배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뭐좀더 나오면 더 좋고요. 한 20배짜리 짭짤한 완짝막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셔도 좋겠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번 지져 먹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거 2467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 4, 5. 자, 제주 경마 3개 경주인데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SMS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 박자 빠르게 하루 전에,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때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아무 때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운영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확인 문자를 다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고,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는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제주 경마 쪼랑말, 또 조철의 제주 경마 깔끔하니 잘 맞고 있죠. 지난주에는 뭔가요, 대상 경주 하나, 삼상승 두방 보냈죠. 삼상승 두 방에 주력 한 방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짭짤하죠. 남들 1.5배, 1.7배 저배당 가지고 쌍승간이, 복승간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깔끔하게 삼상승으로 주력 한방 드리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 예상입니다. 한 12. 몇 배인가 나왔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는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신마 접전들인데요. 야, 요번 경주는 제가 자, 능력 검사 때 잡고 늘어졌던 흉악한 놈 하나 놓고 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조철이 보는 이 달러박스가 완전히 올 대가리가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사전 인기도 보십시오. 강대가리가 없잖아요. 믿을 만한 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다는 거지, 이게. 이런 거는 다른 분들 보시라 그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팔려야 우리는 더 좋다.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그래서 배당이 조철이 보는 요 달러 박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놈은 쌍승시까지 노리는 경주입니다. 그럼 쌍승시까지 노리면 뭐예요? 삼쌍까지도 같이 노려본다. 쌍승시 대가리가 하나 있으면 구멍수가 줄죠. 삼쌍승도 많이 줄죠. 대북 경기 자신 있습니다. 쌍승식 머리까지 자신하는 아나짜리 제주 2경주 두말 없이 조철의 달러박스 하나, 올대가리 팔릴 줄 알았더니 얼레벌레 다 비슷하게 팔린다. 이거는 찬스입니다. 찬스. 시원하게 쌍복 대가리 놓고요. 흉악한 놈. 조철이 흉악한 놈이라 그러면 어떤 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조철의 예상을 많이 청취하셨던 분들은 어떤 마필, 어떤 기술을 얘기를 하는지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겁니다. 제주 이경주 달러박스 A급 승부 자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신 있게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제주 메인이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요. 제주마 5등급이고 1000m 일반 핸디캡 레이팅 40점. 제가 저 위에다가 아나짜리 한 놈이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제 제가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수요 어제 라이브 방송했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어떤 놈을 노린다.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상한가 한번 가는 건데요. 이건 상한가 걸렸어요. 팔리는 거 보니까 상한가 딱 걸렸다. 자, 이 7번마 달탐사. 8번마 풍류예찬 두 마리가 현장에서 대끼리로 갑니다. 7번 8번 요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지 너나 사세요. 자 7번 8번 특히 7번 달탐사하고 8번 풍리해찬하고 직전경주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어가지고 2착과 3착을 했는데 요것도 3착을 한 달탐사가 더 팔립니다.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양민재로 바꿔놓고 4kg 감량 이빠이 한번 승부되는 거고요. 뭐 풍리해찬이야 문성호에서 용섭이로 바뀌었는데 승부 해표할 이유가 없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들이대는 거고. 직전 경주 2착, 3착 했던 7번, 8번 두 마리가 대끼리 최저배당을 형성을 합니다. 자, 요 7번, 8번 대끼리 뭐라 그랬어요? 7, 8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입니다. 안 본다는 얘기죠. 7번도 안 보고 8번도 안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 두 놈을 이기러 갈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당연히 7번 8번 대끼리 맞고는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이 달러박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쇼 프레시 라이브 어제 방송한 거 꼭 한번 챙겨보시고 현장에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고요. 좀 아까 이거를 5경주 거 를 펴놓고 했었네요. 그죠? 4경주입니다. 4경주. 5경주가 아니고 제가 요번 경주가 5경주였는데 아까는 그 4경주 풍리해찬 경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4경주에 7번 달탐사 8번 풍리해찬 요 대끼리 맞고를 깨러 갈 달러박스를 놓고 뭐 7번 마번에 한방 조질 예정입니다. 요놈에다가 7번을 조지고 8번 풍리해찬하고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딱 요정도로 딱 정리를 할 예정인데 자 이 경주가 어제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챙겨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바로 그 뒷경주 연타로 5경주입니다. 자,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상승세 능력 마필들 접전입니다. 제가 요 위에 최근 걸음이 확 달라진 소록별이라고 썼죠. 소록별. 요놈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소록별. 자,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뭐 부담 중량도 그렇고 승분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좀 많이 빼줘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너무 여유 낙승을 거둬가지고 레이팅이 많아졌어요. 49점까지 올라가면서 승분전을 치르는데 자, 요번 경주 선행달마필이 몇 두가 보이죠? 이 1번 소록별 말고도 이름 비슷하죠? 소록이, 소록이. 마주는 다릅니다. 자, 이 소록이도 빠르고 외곽에 8번마 남문대로가 또 안득숙이 있는데요. 요놈도 빠르죠? 그래서 1번, 3번, 8번.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빠른데, 야, 게이트도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돈 주고도 못 산다. 1번 게이트를 딱. 장백산 새끼인데요. 18점 하방에서, 아무튼 소록별.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마필이 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 이래 3연승인데요. 자, 이제 4연승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자. 경주거리도 100m 늘었지만, 800에서 900 너끈하게 통과했고, 두 번 우승하고, 1000m로 올라왔는데, 별로 문제 없어 보인다.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날개 달았다. 부담 중량도 이점이 있다. 뭐, 제끼고 갈 이유가 없죠. 1번마 소록별을 놓고 가는데 자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8번마 남문대로입니다. 남문대로 얘가 대끼리가 가는데 분명한 거는요 능력대로 싸워주면 제가 1번, 8번 한 방이라 그랬죠.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상으로는 1번, 8번인데 자 8번의 남문대로가 부담 중량이 허벌나게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기수가 좀 아리따리합니다. 그죠? 거기다 코스가 외곽입니다. 그러면 1번 선행 가고 3번 앞에 붙으면 8번이 어디로 갈까요? 이 안쪽에 3번매 아니면 이 외곽 3번매예요. 어느 자리로 가도 얘는 손해라는 얘기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뛰었던 경주가 없습니다. 선행 아니면 외곽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3번이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주질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번하고 8번하고 경합을 하는 그림도 나오고 뭐 안덕수 기수가 60km라도 나는 승부하겠다 갖다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8번은 기본 막건만 해놓고요. 자, 1번 놓고 제가 어제 W마필 두 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리. 자, 요거 둘 중에 하나는 고춧가루를 뿌리고 대끼리 깰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오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빤치 한대 가자. 빤치 한대 가자. 자, 예측권 20장 갖다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데, 자, 1번 소록뼈를 놓고 제가 아나짜리 두 마리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요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요 프레시 한번 잘 챙겨 보시고 8번 남문대로 가 들어오면 본전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부산 4개, 제주 3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나머지 경주도, 글쎄요, 오늘 뭐, 느낌도 괜찮고, 이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뭐, 문자 회원님들도 그렇고, ARS 회원님들도 그렇고, 좋은 성적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멋진 마번들 많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준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역시 조철이구나 그런 말씀 듣게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예상방송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가 너무 안 찍혀요.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예상을 해갖고 올리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오늘부터는 꼭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예상 10월 20일 예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부산 2467, 제주 245.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